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개정 관련 협의 의지를 드러내면서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대한 해법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와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IRA 시행과 관련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미국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전기차 기업들의 피해를 완화할 해법을 낼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법 마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